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그 소잡는 칼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라이엇 게임스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소프트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지도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작년에 개발했던 그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카프카를 이용한 비동기 메시징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전체적인 발표 내용 진행을 위해서 맨 처음에는 그 여러분들이 뭐 이미 좀 알고 계시겠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이런 개념이나 아니면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작업을 했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비동기 메시지 서비스라고 하는 걸 개발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라이엇 게임스 코리아에서 개발팀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전체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아키텍처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이제 아키텍처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혹시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렇죠.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아키텍처가 대략 한 2012년부터 거의 국내 쪽에서도 많이 도입되기 시작을 했고 많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전에 이제 가지고 있던 아키텍처에 대한 개념을 퉁쳐서 보통 이제 모놀리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고 있는데 현재 뭐 대세적으로 봤을 때 거의 모든 이 서비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아키텍처의 방향 자체는 기존에 이제 모놀리틱이라는 아키텍처에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아키텍처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놀리틱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통상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모놀리틱이라고 하면 모노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다 안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거의 모든 것을 다 때려 넣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모놀리틱이죠. 여기서 이제 다 때려 넣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안에 프론트엔드 쪽에 관련된 뭐 HTML, 뭐 CSS,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플러스, 그 다음에 백엔드 쪽에 관련된 각종 비즈니스 로직까지 포함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시키는 게 가장 전통적인 이제 모놀리틱 방식의 개발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데이터 스토어에 관련된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단일한 데이터 스토어를 이제 이용하는 체계가 보통 이제 통상적인 이제 모놀리틱의 개발 방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반해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기능 블럭이나 아니면 어떤 롤에 관련된 부분들을 개별적인 서비스의 이름으로 별도의 프로세스 혹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분리를 해서 개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개별적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은 별도로 존재 어, 벼, 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은 별도의 프로세스나 혹은 서버에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각각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나 어떤 기능에 대한 역할들을 서로 통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대용을 주고받게 됩니다. 가장 비근하게는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론트엔드도 별개의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구동되고 백엔드도 별개의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양단 간의 프로세스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추진되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모놀리틱 같은 경우에는 대다리 큰 덩어리를 하나 가지죠. 그에 반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기반해서는 횡적으로 되게 슬림한 구조를 가지고 각각의 슬림한 구조에서 개별적인 서비스가 자신이 외부에 제공해 줄수 있는 어떤 기능이나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RESTful이라고 하는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외부에 이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보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상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모놀리틱 방식에서는 각각의 어떤 기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컴포넌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분할이 됩니다. 대신에 컴포넌트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모두 다 상주하게 되고 이 어플리케이션에 각각의 컴포넌트를 담당하시는 여러 담당자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외에 이제 데이터 레이어에 대한 부분들도 존재를 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개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DBA라고 하시는 롤을 가지는 분들이 이제 보통 관리를 해주시죠. 예, 이에 반해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경우에는 한 사람 거의 이제 한두 사람들 되게 이제 소규모의 이건 팀이라고 얘기하기도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소규모의 그룹들이 모여서 각각 개별적인 서비스들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그 서비스의 개발, 그 다음에 디플로이, 그 다음 이후에 운영까지를 담당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레벨에서는 이제 권고를 하죠. 물론 이제 각각의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 레벨에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기존의 이제 모놀리디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데디케이트된 어떤 하나의 단일 스토리지를, 단일 레포지토리를 사용하게 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의 경우에는 자기 서비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자기가 관리하고 그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레스트풀 같은 엔드포인트를 가지고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종합해서 보면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마틴 파울러님이 정리를 해주신 내용인데요. 종합해서 보면 크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가지는 특징은 이와 같은 크게 9가지 특징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아니라 개별적인 서비스의 형태로 별도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조직적인 역량이 되어야 되고 즉 두세 명이서 나눠서 서로 그 데디케이트된 형태의 데디케이트된 서비스의 운영이 가능한 체계를 조직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한번 코딩하고 이건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자식이라고 하는 프로덕트 개념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신에 관련돼 가지고는 표준적인 웹 방식의 엔드포인트와 그다음에 내부적인 메시징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일단은 거버넌스라든지 데이터에 관련돼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위임을 해주고 그다음에 적은 시스템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부합하게 자동화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뒤쪽에서 백업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기존의 이제 모놀리틱과 달리 트랜잭션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실패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페일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고려한 디자인 필라소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 부분들이 뭉쳐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이볼루셔너리 디자인이라고 해서 점진적으로 진화 가능한 아키텍처링을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컨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계정 보안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어카운트 시큐리티라고 하는 서비스를 플레이어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부제에서 카프카를 이용한 메시징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원래 카프카를 이용한 메시징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건 아니고, 요 계정 보안이라는 걸 하다 보니 그 서비스가 필요해져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하게 됐고 그 과정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정 보안이라고 하는 건 특히 이제 계정 보안은 이제 저희가 이제 겪은 이제 계정 보안 중에서 이제 그 해외 쪽에서 특히 이제 계정을 탈취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노출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가지고 이제 해외 쪽에서 계정을 이제 탈취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있었고 그런 사례들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계정 보안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제공하기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기능들은 간단합니다. 일단 어떤 플레이어가 저희 게임상에 로그인을 했다라고 하면 이 분이 로그인한 IP와 그다음에 그 나라가 어디인지를 이제 저희 쪽에 이제 공홈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실제로 물론 뭐 플레이어분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사태가 만약에 벌어졌을 때 일련의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저희가 제공해야 되는 기능들은 뭐냐면 뭐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뭐 SMS나 이메일이나 아니면 저희 이제 인게임 내에 이제 플레이어 메시지라는 걸 통해서 뭔가 발생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드리거나 혹은 게임에서 일시적으로 쫓아내거나
이건 허용되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해외에서 플레이할 수 없어요라고 쫓아내거나 그것도 아니면 임시적으로 계정을 잠가서 이후에 이제 플레이어분들이 별도의 인증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계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원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기능의 목표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능 이전에 저희가 이제 아무무라고 해서 그 아무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별도로 통해서 패스워드 업데이트 캠페인을 하고 있었는데 해당되는 관련된 기능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결해서 잘 돌아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얼뜻, 그냥 생각을 해보면 가장 간단하게,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를 체크해주는 IP를 베이스로 한 IP 체커가 하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력을 플레이어분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력을 관리해주는 별도의 서비스를 하나 만들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액션을 취해야죠. 그러니까 알림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게임에서 잠깐 쫓아내거나 혹은 아예 그냥 계정을 잠궈버리는 그런 일련의 이제 액션을 하는 이 어카운트 시큐리티라고 하는 세 개의 서비스를 디파인을 해서 제공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이제 그냥 저 초기의 리퀘어먼트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도 무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닥 마음은 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앞전에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의 특성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위배되진 않았어요. 별도로 다 서비스라고 하는 객체로 다 뽑았고 그 다음에 각각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외부에 참조할 수 있는 RESTful Endpoint 그것도 이제 RESTful 필라스포에 맞춰서 다 정의를 해놨고 했는데 약간 이게 좀 깨림직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깨림직했냐 하면 네. 요 부분인데요. 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소규모의 기능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롤을 주고 그 롤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기능 동작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기능 동작에 대한 제어 부분을 그럼 누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좀 생겼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 익스터널이라고 하는 데서 그러면 IP도 얘에서 IP 체커를 통해서 IP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력도 남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해외에서 동작한 거다라고 하면 뭔가 이제 일련의 액션을 취하는 그런 동작까지를 누가 하냐면 이 익스터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 익스터널이라는 데에다가는 대강 이제 이런 식의 약간의 if문이라든지 뭐든지라고 하는 그런 컨디셔널한 제어문들이 이 익스터널이라고 하는 모듈 쪽에 어쩔 수 없이 반영돼야 돼요. 근데 저 부분이 그러면 과연 마이크로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과연 플러스피가 맞는 거냐.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변경 같은 게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이제 로고에 대한 변경이나 IP 체커에 대한 변경 혹은 어카운트 시큐리티 쪽에 관련된 변경이 생겼을 때 그 변경에 관련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익스터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디펜던시가 생기는 거고 그 디펜던시에 의해서 추가적인 뭔가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최종적인 저희가 evolutionary architecture라고 하는 evolutionary design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과연 만족시켜 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퀘스천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봤는데요.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사용자가 플레이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그 로그인된 데이터가 IP 체커를 통해서 이제 국가에 대한 식별이 이루어지고 식별된 국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로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바탕으로 해서 일련의 이제 액션이 취해지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거를 저희가 그 if문 같은 그런 어떤 이 액션에 대한 컨트롤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플로우로 이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런 일련의 데이터의 흐름으로 우리가 뭔가를 사고를 좀 전환을 해보면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버스가 되죠. 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구현하려면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이 인터디펜던시를 좀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시점에 필요한 거는 버스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 그 부재에서 말씀드렸던 메시징 서비스를 구현하게 됐고 일이 예, 원래는 간단하게 하면 익스터널이라는 곳에다가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딜리버리 하는데 만약에 그 처음 목적을 뒀다라고 하면 그냥 익스터널이라는 거에다가 그저 그런 이프문과 스위치문과 케이스문을 두고 그냥 작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빨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정말 개발을 해보자라고 하면 이게 소잡는 칼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닭만 잡으면 되는데 한번 소모가지를 쳐볼 수 있는 큰 칼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상을 한 건 뭐냐면 이 1년의 메시지 버스인데요. 이 익스터널이라고 하는 최초의 이제 플레이어 접점에서 로그인에 관련된 어떤 정보가 입력이 되면 최초로는 그 해당되는 정보를 맨 처음에 이제 컨슈밍 하는 거는 뭐냐면 이 IP 체커라는 곳에서 그 로그인에 관련된 정보를 최초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IP 체커가 받고 기존에 이 아무무라고 했던 시스템도 내내 이제 로그인에 관련된 이벤트를 받기 때문에 이 두 군데로 정보를 흘려주면 되겠다. 그리고 IP 체커가 본인이 IP를 체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접근한 건지 아니면 중국에서 접근한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접근한 건지 그 관련된 정보를 다시 페이백 이 메시지 버스로 다시 페이백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IP 체커에 의해 생성된 메시지가 로거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실제로 이 플레이어가 어느 국가에서 접근해가지고 어떤 IP로 로그인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로깅을 남기고 그 다음에 그 국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카운트 체커라고 어카운트 시큐리티 모듈 쪽에서 일련의 액션을 취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메시지 버스가 동작이 되면 우리가 이 계정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메시지 버스를 잘 써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별적인 아까 이제 IP 체커라든지 로고라든지 아니면 어카운트 시큐리티 부분을 하나의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마이크로 서비스는 특정 메시지를 컨슈밍하는 역할을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에 상응해서 어떤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메시지를 프로듀싱하는 구조를 가지는 하나의 존재로 볼 수 있겠다라고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노드가 이제 IP 체커라고 하면 이제 로그인에 관련된 이벤트를 컨슈밍하고 실제 프로듀싱에 관련된 거는 국가 코드를 반영한 이벤트 메시지를 이제 퍼블리싱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이벤트 메시지를 만약에 추가로 어떤 관심 있는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 아 그거는 추가적으로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 생성된 이벤트 메시지를 subscribe해서 컨슈밍을 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플로우가 추가적인 어떤 제어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플로우를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이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체적인 플로우나 새로운 플로우의 분기라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메시지 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카프카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 카프카냐? 저희가 이제 카프카를 고려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거의 이제 그 오픈소스 계열의 이 큐잉 시스템들 가운데서 큐잉 엔진 가운데서 카프카가 제일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우선 가장 빨랐고요. 두 번째로는 아키텍처 자체가 되게 심플했습니다. 일단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는 개발 환경상에서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냥 실행 땅 하면 실행이 되죠. 그래서 설치나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카프카가 주는 매력점이 또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뭐 여러 가지 분산 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그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긴 하지만 분산된 환경에서 실제 이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노드에 대해서 다운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페일오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안정성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카프카를 통해 가지고 아 이런 서비스 이 메시지 버스를 구성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카프카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카프카 엔진과 카프카 이제 클라이언트 모듈 간에 상호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카프카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 카프카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이 카프카 엔진과 실제 사용하는 이 클라이언트 모듈 간의 디펜던시를 효과적으로 제어를 못하면 운영상에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이슈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은 아예 이런 메시지 서비스 이 카프카를 기반으로 한 이 메시지 큐잉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도록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카프카 앞단에 실제 카프카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실제적으로 카프카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퍼블리셔라고 하는 별도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두고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한 전달 부분은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 카프카 이 메시징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퍼블리셔를 통해 가지고 이 HTTP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가 인입되도록 했고 그다음에 실제 이 메시지 큐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컨슈밍하는 과정을 위해서 별도의 이제 컨슈머 어플리케이션을 두고 이 컨슈머 어플리케이션이 대행을 해서 이 개별적인 연동이 되는 타겟 마이크로 서비스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을 전달하는 방식을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카프카 레벨의 디펜던시는 이 메시징 서비스 레벨에서만 고착화되도록 이 안에서만 존재하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 이외에 외부의 이제 익스터널한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의 상호 관계는 이 JSON 베이스드의 HTTP 프로토콜로 연동이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저희가 개별적인 연동이 되는 마이크로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대해서 메시지를 실제로 보내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성된 메시지를 다시 받아오고 그거에 대한 처리 부분들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컨슈머 부분에 해당되는 로직들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슈머는 내부적으로는 이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요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연동이 되는 대상 엔드포인트가 잘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를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일시적인 장애 현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이 메시징 큐가 어느 정도는 대비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해주기 위해서 카프카 레벨에서는, 카프카에서는 이 토픽이라는 단위로 데이터가 관리되는데 이 토픽에서 일련의 이제 트랜잭션 개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타겟이 되는 엔드포인트가 다운이 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옵셋 관리를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데이터의 유실 없이 관련된 데이터가 카프카 레벨에서 이 메시징 큐 시스템 레벨에서 보관되고 있다가 실제 이 엔드포인트가 다시 복구됐을 때 데이터의 전달을 개런티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별로 받을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트랜잭션 볼륨 자체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별도의 이제 내부적인 딜리버리 스레드에 대한 컨피그레이션들을 별도로 가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정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좀 문제점은 뭐냐면 저희가 어떤 특정 엔드포인트에 입력을 주고 그거에 대한 출력을 받아서 다시 그거를 메시징 큐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펑션의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그런 엔드포인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의 메시지 플로우에 하나의 어떤 이벤트 메시지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그 엔드포인트를 거쳐 나올 때마다 뻥튀기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이제 그 엔드포인트가 그냥 컨슈밍만 하고 그냥 말면 별 이슈가 없는데 컨슈밍을 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프로듀싱 아웃풋을 다시 이제 메시징 큐 쪽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메시지 큐가 받는 부하량 자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특정한 케이스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 엔드포인트가 제어할 수 있도록 관련된 권한을 주는 걸 목표로 했고 그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했냐면 이 HTTP 저희가 이제 엔드포인트를 호출했을 때 그거에 대한 리스판스 스테이터스 코드로 204라고 하는 노 컨텐트라고 하는 리스판스 코드가 저희가 받게 되면 해당되는 페이로드를 아무리 그쪽에서 뭔가를 리턴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무시하는 체계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가미를 하게 되면 하나의 어떤 로그인 이벤트라고 이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벤트 메시지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 개의
엔드포인트로 동시에 데이터를 이 데이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개의 엔드포인트들로 저희가 데이터를 동시에 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어떤 특정 엔드포인트, 예를 들어서 이제 IP 체커 쪽에서 IP 체커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로그인한 경우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거를 계정 보안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굳이 케어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발생한 케이스만 케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IP 체커가 그런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컨트롤링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데이터 볼륨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된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요런 약간 좀 글씨가 흐려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요런 JSON 스키마를 통해서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했고요. 대략 한 뭐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내가 이벤트 메시지 즉 이제 카프카 용어로 치면 어떤 토픽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데피니션과 그다음 엔드포인트 어떻게 되고 이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작을 할 건지 아니면 단방향 컨슈밍 방식으로 동작할 건지에 대한 기타의 요런 부분들에 대한 데피니션을 가지도록 설계를 했고요. 이 부분들을 별도의 길 레퍼런스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이 이제 메시징 시스템이 계정 보안이라고 하는 용도로만 이제 사용되긴 했지만 이후에 이제 조금 더 활용폭을 늘려가지고 다른 시스템들이 실제로 이제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아가는데 매번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사람이 개입을 해서 수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길 레포지토리에 일련의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관리를 해주고 만약에 추가로 내가 연동할 내가 이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추가로 연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관련된 내용들을 PR 메시지로 저희에게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럼 이 PR 메시지에서 머지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되는 엔트리 포인트를 저희 이제 이 메시징 서비스 쪽으로 추가로 요청을 해서 추가 파티션을 만든다든지 그 카프카의 파티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컨피규레이션 그 변경된 컨피규레이션을 이 컨슈머 레벨로 반영시켜서 연동에 대한 부분을 자동화시키는 작업까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 데이터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컨피규레이션의 관리 부분들을 이제 사람의 개입 없이도 이제 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얼추 이제 안정화가 되는 시점까지가 된 이후에 실제로 이제 확인했을 때는 대략 한 1단위로 그러니까 1200만 건 정도 이제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를 하고 있고 뭐 지금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는 형태로 데이터를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왜 수잡는 칼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예, 각각에 보면 이제 퍼블리셔도 잘 돌고 있고 클러스터 자체도 예, 그렇게 무리를 하지 않으면서 잘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슈머도 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이제 AWS 기반으로 이제 구현을 했는데 예, EC2 인스턴스가 퍼블리셔 쪽에는 대각 2개, 그 다음에 클러스터에는 6개, 컨슈머는 대각 8개의 노드를 가지고서 구현을 했습니다. 전체 들어간 리소스 용량을 보면은 대략 한 64 CPU 코어와 272기가의 메모리를 써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에 이제 이 카프카 클러스터 안정화시키는 데도 좀 코스트가 좀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잡는 칼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계정 보안이라고 하는 서비스 관점만 딱 놓고 봐서 그 서비스를 만약에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예, 이거보다는 훨씬 더 적은 코스트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훨씬 더 적은 시간 안에 구현을 마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올바른 것이냐. 궁극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익스터널 레벨의 그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어떤 디펜던시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두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들이 테크니컬 데브로 계속 남게 되는 거고 어느 순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세상에서는 엔드포인트들이 늘어나는 것 자체도 일종의 이제 관리에 대한 버든이 이제 계속 관리에 대한 버든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잡는 칼을 요 정도의 리소스를 들여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걸 진행하는데 이제 AWS를 썼고 그 다음에 초기 단계부터 워낙 이제 연동해야 되는 대상이라든지 대상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합적인 로깅이랑 그다음에 통합적인 대시보드 부분들을 애초부터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프카 쪽에 대한 튜닝 부분들을 마무리하는데 이런 통합적인 로깅이나 아니면은 이런 대시보드 대시보드 같은 기능들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얻은 점이라고 하면 우선은 어떻게 하면 라이트웨이트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우리가 임플멘테이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인사이트를 다시 한번 얻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서로 어싱크로너스하게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와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서로 디펜던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각각들을 서로 패러렐로 프로세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우리에게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가 어떤 기능을, 어떤 총괄적인 어떤 서비스가 기능을 한다라고 봤을 때 그걸 엔드 투 엔드로 보게 되면 기존에 단순히 엔드 포인트의 체이닝을 통해가지고 어떤 특정 엔드 포인트를 부른 다음에 다른 엔드, A라는 엔드 포인트를 부르고 B라는 엔드 포인트를 부르고 C라는 엔드 포인트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코드 레벨의 어떤 체이닝을 통해가지고 구현을 했을 때 퍼포먼스보다는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상에서의 각 서비스 간의 인터디펜던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체 시스템 자체가 되게 플랫한 형태로 풀리 디스트리뷰트 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었고 이 말은 어떤 문제나 아니면 트랜잭션에 대한 볼륨 이슈가 나왔을 때 횡적으로 확장 가능한 체계를 전반적인 시스템 레벨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아키텍처의 변화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계속 퀘스처닝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노리틱 같은 경우에는 큰 시스템이고 많은 사람이 인볼브드 되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층으로 나뉩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어플리케이션, 그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도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다 나눠지게 되는데 그 나눠진 부분들이 결국 하나의 코드 베이스에 집중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배포 타임도 자꾸 늦어지게 되고 뭔가 배포를 한번 하려고 하면 되게 큰 회의를 해야 되고 코드 리뷰도 아는 사람들끼리 코드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코드에 관련된 전체가 다 모여서 코드 리뷰를 해야지 서로 어그리먼트가 맞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디플로이 타임 늦어지게 되고 그 디플로이 타임은 결국에는 내가 어떤 배포한 기능에 대한 피드백을 어느 타임에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지랑 또 직결되는 거죠.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의 코드 베이스죠. 이 코드 베이스만 봐야 됩니다. 다른 걸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여지가 없는 거죠. 이건 개인의 성장과도 크게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반해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의 경우에는 충분히 작고 빨리 반응할 수 있죠. 그다음에 움직이는 것 자체도 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기능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개발을 그냥 간단하게 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기존에 있던 연계 포인트들을 새로운 연계 포인트로 가볍게 스위칭만 해주는 걸로 새로운 기능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기능을 제가 아주 새로운 언어로 예를 들어서 이제 노드 하는 것도 이제 지치고 힘드니까 고라는 걸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본 것처럼 새로 하나 만들어서 고라는 거 하는 거를 아주 작은 기능을 대응하는 형태로 본인이 작업해서 실제로 디플로이 한 다음에 그에 관련된 연계 포인트들을 셋업을 해서 기능을 만들면 아주 쉽게 새로운 것들에 대한 챌린지도 일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인 방식은 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철저히 구분하고 프론트엔드 담당자는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을 하고 그다음 백엔드는 백엔드 나름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개발을 진행할 때는 서로 모킹 베이스드로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킹 사이트 저희는 이제 모커블이나 아니면 포스트맨 같은 그 모킹 사이트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 모킹 개념을 그 해당되는 모킹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 페이로드 규약을 만들고 각자 개발을 진행을 한 다음에 서로 이제 맞추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목표는
가장 심플하게 잡는다. 그 다음에 도달 가능한 목표를 잡고 그 어치버블이 뭔지를 가장 이터레이션 타임 자체를 길게 잡지 않고 보통 한 2주 내에 뭔가 달성할 수 있는 어치버블을 설정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발팀 내에서 모든 기술에 대한 권한이나 선택에 대한 권한은 개발팀 내에서 모두 위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기술을 써서 어떻게 개발을 할지를 이제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장 어느 경우에도 운영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요 스토리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서로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쉐어링된 스토리지나 아니면 레포지토리는 사용하는 걸 가급적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하나의 거버넌스도 있긴 하겠는데 그런 정도의 거버넌스는 강요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 이외에 어떤 툴이나 어떤 기술, 그 다음에 어떤 컨벤션, 뭐 TDD를 할지 말지, QP를 할지 말지 등등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어떤 정형화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되게 장점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고 큰 조직이 아닌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 시도, 그다음에 그런 배움의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원래는 이거 맨 마지막 장표에 We hire 뭐 이런 만트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최근에 그 채용이 동결돼서 그런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네. 그 Riot Games에서 진행하는 엔지니어링 과제라든지 아니면 재미있는 뭐 시도 같은 것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이트에서 관련된 추가 정보들을 조금 더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